자, 평화산업의 대안주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이 한 종목씩 가지고 오셨는데 역시 이 수소 생태계, 수소 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듬뿍 받을 수 있는 효성중공업을 한 분이 가지고 오셨고요. 수소차에 조금 더 집중해서 수소차 확대에 대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하프론테크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효성중공업과 상하프론테크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대안주 하나씩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유튜브에 평화산업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저희가 답해드리기 위해서 좀 대안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하창원 본부장님의 대안주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저는 뭐 상하프론테크를 좀 꼽아봤습니다. 물론 이 종목도 굉장히 좀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멤브레인으로 상당히 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관련된 부분에서 국산화를 진행을 한 바가 있고요. 또한 45년에서 50년 정도 이 멤브레인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에 따라 뭐 기술력이라든지 굉장히 좀 뛰어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 시장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아무래도 수소차용 멤브레인 같은 경우는 연료 이제 전지 핵심 소재이다 보니까 이제 원가의 한 9에서 10% 정도까지도 좀 차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좀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시장에 진입하기에는 상당히 뭐 기술력이라든지 시간이 좀 필요한 바가 있고요. 또 이제 자체적으로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이에 따른 뭐 이제 독점적인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좀 상당히 좀 들고 가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수소 관련된 이벤트뿐만 아니라 뭐 사실 이제 전기차라든지 반도체에 대한 그런 뭐 업황도 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관련된 뭐 연료라든지 뭐 이제 필름을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상당하게 진척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는 5G라든지 6G 관련된 뭐 부분에서도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소 관련된 이벤트만 하더라도 사실 앞으로의 성장 동력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멤브레인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공장에 대한 움직임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실적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뭐 기존 본업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업황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뭐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좀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또 주가가 좀 올라가긴 했는데 네. 아무튼 이런 좀 성장에 대한 모멘텀들이 있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상하프론테크를 하창원 본부장님이 가지고 오셨는데 뭐 수소차뿐만 아니라 전기차, 반도체, 뭐 5G, 6G까지 연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함께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를 볼까요? 김민수 대표님은 효성중공업 가지고 오셨네요. 네, 좀 덜 오르고 좀 비싸지 않은 종목이 아닐까 생각돼서 말씀드리는데요. 특히 효성중공업은 일단 강점이 변압기 차단기 관련된 쪽에서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건설 쪽이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그래도 건설업황이 개선되면서 효성 해링턴인가요? 이 브랜드 쓰죠? 네. 예, 그쪽에 대해서 변화가 들어오는 상황 쪽에서 이제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확대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변압기와 차단기 관련된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라는 관점들이고요. 지난 현대 일렉트릭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이 수출과 관련된 반덤핑 관세가 이제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요도 점진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이 산업 설비와 가스 충전 관련된 시스템 쪽에서 이력이 한 10년 이상 이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수소 충전 사업도 같이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2023년까지 본격화되는 액화수소 플랜트 건설이라든가 수소 충전소 관련된 건설을 운영하는 모습들을 봤었을 때 일단 플랜트와 충전소 어떻게 보면 수소 경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이죠.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올해 영업이익이 지금 한 1,350억 정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한 200% 이상 증가됐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고요. 네. 시총이 7,000억대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주가는 이제 어떤 탄력적이기보다는 계속 출렁임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아쉽긴 하다만은 그래도
그에 따른 수혜를 본다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효성 중공업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수소 경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기업으로 효성 중공업을 선택을 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두 분께 이제 가격 전략을 좀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전에 한 가지씩 좀 포인트를 짚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소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소에 투자해야 된다. 수소 인프라나 뭐 수소 경제를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뭐 일반적으로 뭐 생산 유통 아니면 뭐 충전 인프라 아니면은 수소 연료 전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지잖아요. 어느 쪽에 좀 초점을 더 맞추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하창원 본부장님은요? 저는 일단 차에 좀 집중을 해야 될 수소 차에 네.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정부의 움직임에서도 이제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차량부터 좀 판매를 하는 부분들이 전기차에서도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차량이 판매가 되고 이제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높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충전소라든지 이런 법안들이 좀 변경이 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뭐 수소도 비슷하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충전소 관련된 부분들은 뭐 전기차와는 약간의 좀 차별화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조금 더 위험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지. 하지만 어쨌든 차량이 일단 판매가 되고 활용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자동차 쪽을 조금 더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하프론테크 가격 전략 좀 주실까요? 네, 일단은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또 슈팅이 좀 나온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모아 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63,500원 이하부터 좀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8만 원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 58,5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해당 라인이 좀 중요한 세 번의 좀 돌파 시도가 있었던 그러네요. 라인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돌파가 됐을 때는 좀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더라도 해당 좀 일정한 가격 라인들 좀 지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이 가격 라인들이 이탈이 됐을 때 지난 가격대 보시면 상당히 많이 눌림이 형상들이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 가시다가 해당 라인 좀 이탈이 되게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물량을 좀 처분을 하시고 다시 여기 아래 박스권에서 충분히 매수 기회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라인 이탈됐을 때는 아래 부분에서 다시 모아 가신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보겠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하프론테크 가격 전략 확인해봤고 이번에 김민수 대표님 아까 그 포인트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수소 경제가 아직 뭐 가시화된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이나 숙제도 많지만은 그럴수록 또 관련돼서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쪽에서 원래는 두산 퓨얼셀을 하려고 하다가 네. 네, 가지고 오실 것 같아서 안 했는데 네. 안 가져오셨네요. 네. 네. 두산 퓨얼셀도 그럼 살펴볼게요. 네,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요. 네. 그런데 지금 어떤 효성중공업 바로 갈까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은 일단 계속 횡보 하락하다가 이번에 처음 올라오면서 다시 반전 시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살짝 매수가를 낮춰서 한 7만 5천원대 정도로 바라보면서 눌림목대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다시 지난 고점대가 넘어가는 9만 원대 부근 정도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가는 6만 7천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효성 중공업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수소와 관련된 수소협의체 이제 어벤져스가 뭐 떴다 이러면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다음 달이죠. 이제 9월 초에 본격적인 구체적인 그림들이 나타날 텐데 그 전까지 한번 수소 관련 종목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안주로 두 가지 효성 중공업 상하 프론테크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좀 시장의 흐름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이번 주에 또 지난주에 일단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이야기가 일단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 네, 일단 매크로 관련된 부담감은 좀 덜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나게 달려야겠죠.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시장 부담은 많이 줄어드는 채 종목 중심의 움직임도 활발할 것이다 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김민수 대표님의 이야기 일단 들어봤고요. 자, 지금 뭐 속보가 하나 좀 전해지는데, 자, 이번 주에 좀 좋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북한 쪽에서는 일단은 뭐 그렇게 좋지 않은 소식이 좀 전해지네요. 북한의 영변 이 플루토늄 원자로가 재가동되는 것 같다. 가동이 재개된 것 같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조금 전에 나왔다고 합니다. 자, 북한 쪽의 리스크가 또한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두 분의 의견 간단하게 들어보면 큰 영향은 없겠지만 일단은 뭐 좋지는 않은 예약이네요.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지금 나온 얘기가 어떤 이제 추정이죠. 네. 추정 가지고 어떤 시장 분위기를 만들 가능성은 좀 장초반만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뭐 대북 관련 종목들만 일단은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창원 부부장님은 뭐 요 북한 이야기 나면 이번 주 시장 어떻게 좀 대응할까요? 뭐 여전히 좀 개별적인 그런 종목 장세 흐름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 연휴도 앞두고 있고 뭐 이제 일본이라든지 독일에 관련된 그런 선거 이벤트도 있다 보니까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그래도 이제 산업에 대한 그런 성장, 뭐 수소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산업 섹터가 네. 굉장히 좀 성장을 잘하는 쪽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그리고 시장에 대한 영향 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좋은 정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